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 잔액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고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는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 입어 2,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실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76포인트 상승한 2011.8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62포인트 오른 532.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9일 연속 사자 행보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9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사들였고 기관도 32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200억 원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이 2% 이상 오른 가운데 운수창고, 증권, 비금속, 광물 등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업, 은행업, 운송장비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은 내렸습니다. 네, 하나 머스트 스펙이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 거래를 마쳤다고 하죠? 네,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가 상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일 하나 머스트 스펙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며 2,67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펙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해 증시에 우회 상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서류상 회사로 상장 당시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부분 스펙은 상장 첫날 형성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1% 내외의 주가 변동폭을 기록해왔습니다. 하나 머스트 스펙이 이례적으로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공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증시 입성을 저울질하는 비상장사들이 많아 스펙의 조기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스펙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펙 주관사들이 상장 전에 미리 합병 가능한 기업군을 어느 정도 물색해놓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비상장 기업의 자본시장 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익 회수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스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도 희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네, 한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번에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11일 오전 6시께 MSCI는 연례 국가분류 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과 대만 등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1998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선진국 지수의 편입에 도전해온 바 있습니다. 경제 규모나 유동성 등은 이미 선진국 요건을 충족했지만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코스피 200 지수 사용권 문제 등으로 인해 MSCI 선진국 지수 도전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의 편입 여부보다 중국 A지수의 신흥국 지수 일부 편입 여부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A지수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현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 A지수의 신흥국 지수 부분 편입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분 편입 시 내년 5월까지 약 1조 원가량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 688조 1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4월 중 증가폭이 5조 원으로 확대된 데에는 이사철 등 계절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기 한은금융통계팀 차장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 3월에 89,394가구에서 4월에는 92,691가구로 늘었다면서 통상 4월부터는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고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의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문창극 내정자는 올해 66살로 충북 청주 출신이며 중앙일보 주필과 대기자를 거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 교수로 역임했습니다. 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냈으며 친박계 원로그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인선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중폭 이상의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응급 상황에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2억 원에 불과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9.5배인 208억 원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에 대비해 선진국 수준의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전국 20곳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앞으로 어디에서나 환자가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35곳으로 권역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재난 거점 병원에는 산소 공급장치와 흡입기 등이 설치된 예비병상과 독극물에 노출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제염 제독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는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으며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필수 경비인데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촉특가 등의 방식으로 상품 가격을 허위 광고하고 추가 비용 내도록 했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는 유류 할증료 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 상품 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여행 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버스 입석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 데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버스 증차 이전까지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안정속도 유지를 강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증차 이후에는 약 1개월간 지자체와 함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하면 노선 증차 대수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주현서 팽팽 맞서며 올해 최악의 하투가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나윤석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여름 노사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월 말 기준 임단협 타결률이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대비로 구축한 1997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본격적인 임단협 돌입 시즌이 6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최저 수준의 타결률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올해 산업 현장에서 첨예한 노사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각종 노동단체들도 사용자 협상 여의치 않으면서 속속 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중순께 총파업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28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중에 총파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노조는 지난달 17일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23일째 서울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 노조도 12일 임단투 승리 결의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20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대표 사업장이면서 매년 노사 갈등 끊이지 않는 현대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현대자동차 노사도 지난 3일 임금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와 소급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사가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현재 전기사회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올해도 파업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2년 만에 노조 수장으로 다시 뽑힌 이경훈 지부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무파업으로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엄건 실리 노선의 이 지부장이 노조를 이끌면서 올해도 무파업에 대한 산업계 안팎의 기대가 높았지만 통상임금 등에 대한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휴일 수당 중보 할증 문제가 또다시 노사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과 근로가 많은 중소업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휴일 근로수당 중보 갈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연장 근로수당 없이 휴일 근로수당만 받아갑니다. 하지만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경우 기업들은 휴일 근로에 대해 반드시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통상임금의 150%였던 휴일 근로자의 수당은 통상임금의 200%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던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1만 1,000명의 고객 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SC은행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은행 전산망에 저장된 9만 4,000명의 고객 정보를 빼내 대출 모집인에게 넘겨줬다가 지난 1월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1만 1,000명 정보 유출이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SC은행의 정보 유출은 총 10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고객은 유출된 정보 항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소 9개에서 최대 13개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제재 양형을 건수별로 차등을 두기로 함에 따라 3만여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한국시티은행과 하영구 한국시티은행장은 경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LH 동반 성장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LH는 지난해 중소기업 전담 조직 신설, LH형 동반 성장 모델 수립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올해는 동반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성과 공유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직접 참여 기회 확대, 환류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의식 강화 등 4대 실행 전략과 18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이제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 LH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신축 중앙연구소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기공식을 열고 향후 연구개발 분야 관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새로 건립할 중앙연구소는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립한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았으며 총 2,666억 원을 투자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국타이어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건립되는 연구소에는 미래 타이어 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최첨단 연구 장비는 물론 컴파운드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환경을 갖춘 90여 개의 실험실이 들어섭니다. 이상주 연구개발 부문장은 글로벌 선도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폰처럼 혁신적인 타이어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한국 타이어가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최근 시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수처리 신공법을 개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신기술 인증과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국제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공법은 롯데건설과 주 미시간 기술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LMBR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LMBR은 하수처리를 위한 생물 반응조의 필터 역할을 하는 방막형 평판 분리막을 넣어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을 분리해낸 뒤 분리된 물을 다시 미세한 오존 공기 방울로 처리해 소독하는 하수구도 처리 공법입니다. 롯데건설은 LMBR 기술이 물에 있는 인을 제거하는 데 높은 효율을 보여 해마다 반복되는 하천과 호수의 부역량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